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. 자, 앞에서 이걸 찍고 계신데 유튜버를 하신대요. 유튜버. 파주개구리요? 예, 파주개구리. 왜 개구리라고 쓰셨어요? 제가 개구리만 생겼어요. 눈뚝 튀어나오고 유튜브에서 네. 개구리로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영상이 300몇 개 올라왔거든요. 저는 오래됐어요. 그런데 제 그 개구리 그 몽타지가 네. 안 받쳐주고 말이 또 뭐 확실하지 않아서 그 그 두 가지를 안 넣었더니 이게 그 따라가질 못해요. 그냥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도 이제 저는 통기타 강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 하잖아요. 한 2년 예, 예. 동안 못 하니까 예. 집에서 노래 완전 실업자가 됐죠. 뭐 할까 하다가 예. 저도 한번 유튜브 한번 찍어보겠다. 그냥 글쎄요,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지나가도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. 너무 할 일이 없어. 무료해서 나도 한번 유튜브를 찍어볼까. 그래서 이제 찍은 지 2년 된 것 같아요. 네. 코로나 시작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구독자 수가 늘어서 지금 24,500명 보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. 유튜브라는 게 그 속에 다양한 정보들이 그냥 무료잖아요. 그냥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. 물론 중간중간에 그 광고가 이제 삽입되긴 한데, 물론 스킵하면 되니까.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는 그 동영상 저장하는 창고로 이용했어요. 그것도 좋은데. 핸드폰에 놓으면은 네. 꽉꽉 차고 남한테 네. 공유하도 못하고 하는데 맞아요. 이거는 뭐 네. 아무리 쟁여놔도 맞아요.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먼 훗날에 네.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군대 생활 펼치면은 추억록이라는 맞아요. 거 넘기듯이 네. 제가 이제 70대고 80대고 해도 안 지워지니까 그때 이제 추억록 넘기듯이 보려고 지금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. 저는 저게 사내를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영상을 담고 싶어서 와요. 근데 이제 구독은 별로 신경 안 써서 제 만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좋은 영상이니까 많이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. 등산인들이 어떤 산을 갈까 결정을 못할 때 네. 그런 영상을 보면서 네. 여기 괜찮네 하고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제 구독자가 늘려면은 네. 얼굴도 좀 보이고 입담도 좀 늘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없어서 이제 안 늘어나는 거예요. 언젠가 다 알아주실 것 같아요.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언덕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 봐요.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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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